동화를 보면서 홍길동이 집을 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이조판서 홍아무개에게는 길동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길동은 비록 서자였으나 그 재주가 유달리 뛰어났어요. 어느 날 밤, 마당을 거닐던 홍판서는 달빛 아래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길동을 보고 물었어요. 밤이 늦었는데 어찌 자지 않고 나와 있는 게냐? 오늘따라 마음이 울적하고 하늘을 쳐다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어찌하여 그렇단 말이냐?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길동의 말에 홍판서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나 모른 척하고 모질게 꾸짖었어요. 양반 집안에 첩의 자식이 너뿐만이 아니거늘 어찌 그런 말을 입에 담느냐? 길동은 서러운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이 늦도록 책을 읽던 길동은 까마귀가 우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한밤중에 까마귀라니, 불길한 징조야.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문이 벌컥 열리며 자객이 뛰어들었어요. 길동은 재빨리 공격하여 자격을 쓰러뜨렸지요. 누구냐?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살려주십시오. 곡산댁이 당신을 죽이면 많은 돈을 준다기에 그만. 곡산댁은 홍판서의 또 다른 첩으로 늘 재주 많은 길동을 못마땅히 여겨 모함을 하곤 했었어요. 시기를 받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 집을 떠나야겠다. 집을 나온 길동은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도적의 소굴을 발견했어요. 마침 그곳에서는 도적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와 머물기를 청하는 길동을 보고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말했어요. 어린 놈이 이런 곳까지 무슨 일이냐? 이곳은 영웅만 모이는 곳이다. 머물고 싶다면 저 바위를 들어보아라. 지금까지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무게가 천근이나 되는 그런 바위를 길동이 단숨에 들어올리고 쉽게 내려놓자 도둑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오늘 우리에게 장군감이 왔소이다. 이 일로 길동은 대장이 되어 도적을 이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백성을 괴롭히는 양반이나 벼슬아치들을 혼내주는 활빈당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백성의 편이 되어줍시다. 도둑들은 활빈당의 뜻이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동이 도적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괴롭혀 재물을 빼앗기로 소문난 탐관오리를 찾아갔어요. 길동은 창고에 있던 곡식과 무기를 훔친 뒤 그것을 훔친 자는 활빈당 행수 홍길동이라는 방을 붙였어요. 이 일이 있은 뒤 얼마 안 되어 전국 방방곡곡에 홍길동을 잡는 사람에게 벼슬과 상금을 내린다는 방이 붙었어요. 길동은 얼마 뒤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길동이 집을 엮어 허수아비 8개를 만들고 주문을 외우자 홍길동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며칠 뒤 가짜 홍길동 8명은 각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팔도를 돌아다니며 탐관오리가 다스리는 가명의 창고를 털었어요. 한편 가난해서 끼니도 잊지 못하던 백성들은 밤사이 누군가 쌀과 먹을 것을 가져다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임금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올라오는 장계마다 훔친 자가 홍길동이고 도둑맞은 날도 같은 날,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임금은 당장 포도대장과 경상감사인 길동의 형 인영에게 길동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며칠 뒤 인영을 비롯한 팔도감사들이 모두 길동을 잡았다는 장계를 대궐로 보내왔어요. 임금은 도무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홍길동이 8명이나 된단 말이냐?
대궐로 끌려온 8명의 길동은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누가 진짜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서로 다투는 바람에 대궐은 몹시 소란스러웠어요. 임금은 홍판서를 불러 진짜 아들을 가려내라고 하였어요. 홍판서는 8명의 길동에게 말했어요. 이놈, 전하와 아비를 우롱한 죄가 크다. 죽는 것을 두려워 마라. 그러자 8명의 길동이 모두 허수아비로 변했어요. 어느 날 밤, 인형이 길동의 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명의 뜰을 서성이고 있는데 누군가 그의 앞으로 다가왔어요. 나으리, 길동입니다. 저를 묶어 한양으로 보내십시오. 신분은 다르지만 우리가 형제인 것은 하늘이 아는 사실입니다. 더는 부모 형제를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속히 저를 묶어 대궐로 끌고 가십시오. 다음 날 길동은 대궐로 가서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전하, 모든 잘못은 소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제 아비와 형에게 죄를 묻지 말아주십시오. 이제 소인은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니 부디 태평성대를 누리십시오. 길동이 이렇게 말하고 쏜살같이 위로 솟아올라 구름을 타고 가듯 멀리 사라지고 말았지요. 대궐을 나온 길동은 무리를 이끌고 그동안 생각했던 바를 실천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후 길동은 남쪽에 있는 율도국으로 가서 왕이 되어 신분차별이나 양반, 천민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오래도록 태평성대를 누렸어요.